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분당 시민 여러분, 야탑동 주민 류호정입니다. 오늘은 개혁신당 분당구 갑 당협위원회 조직위원장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분당구 갑으로 출마합니다. 서현동, 임해동, 야탑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저는 1992년에 태어났습니다. 일기 신도시 분당에 시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한 것도 1992년입니다. 그래서 저와 분당은 동갑입니다. 저는 경남 창원에서 태어났지만 학업을 마치고 첫 사회생활을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분당에서 배우고 일했습니다. 노동운동을 만나 정당에서 활동하다 정치에 입문해 제21대 국회의원이 되는 동안 분당에서 먹고 자고 살아왔습니다. 지역구 선정은 그래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보수세가 강한 험지의 출마를 걱정하는 고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대 양당에 속하지 않은 초선 국회의원에게 양지가 있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고 싶은 제가 사랑하는 도시에서 정치를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분당이고 판교입니다. 물론 분당의 시민은 보수적입니다. 성실과 근면을 삶을 통해 증명하고 경제적 성공에 다다른 분들입니다. 그런데 분당의 시민은 또한 진보적입니다. 탄천과 운중천의 생태적 가치에 자부심을 느끼며 전기차를 애용하는 얼리어답터들입니다. 저는 보수와 진보의 단선적 구분과 적대적 진영 정치를 지향하고 절제와 공존을 통한 문제 해결 정치를 지향하며 제3지대 신당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 류호정에게 그래서 분당은 마땅하고 걸맞은 지역구입니다. 류호정에게 분당은 험지도 양지도 아닌 성지입니다. 천당 아래 분당에서 양당은 허당이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업적은 서민과 중산층 시민에게 꿈을 선물했습니다. 1기 신도시 분당, 2기 신도시 판교는 그야말로 그들 시민의 꿈이었습니다. 길게는 30년, 짧게는 20년이 지난 지금 살기 좋은 분당에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택 노후화로 인한 생활 불편, 인접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난이 그것입니다. 최근에는 믿기 어려운 사건 사고가 발생해 전에 없던 안전과 치안도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분당 시민의 자부심에 상처가 났습니다. 도시가 오래됐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세상의 변화를 앞서기는커녕 따라가지도 못하는 정치의 낙후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물론이고 분당구 내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주로는 1번당이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주권자인 분당 시민이 아니라 권력자인 대통령과 당대표의 눈치만 보는 지긋지긋한 양당제 때문입니다.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한국 정치가 분당 시민의 불편과 상처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제3의 선택지, 개혁신당 류호정이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독한 무능과 비효율에 등을 돌린 시민이 늘고 있습니다. 신당이 근사한 비전을 보여준다면 힘을 보태주시겠다는 시민도 많아졌습니다. 개혁신당은 그런 시민들과 함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개혁신당 분당구갑 예비후보 류호정은 오늘보다 나은 분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명품도시 분당 판교를 리뉴얼하겠습니다. 2024년 분당의 최대 화두는 재건축입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분당 시민은 반신반의합니다. 2주 대책, 인프라 확충 계획과 분당금 완화 방안 등 재건축과 함께 마련되었어야 할 정책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기에 당연합니다. 수많은 분당 정치인이 블러핑한 경제적 이익은 이런 구체적 계획 없이 실현될 수 없습니다. 저는 선언에 불과한 재건축 약속이 아니라 실제 추진을 위한 재건축 대책을 공략하겠습니다. 재건축만큼 중요한 생활 밀착형 주거 환경 개선에도 집중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인터넷망과 수도 배관, 90년대 기준에 맞춰 설계된 주차 공간,
이 때문에 겪는 분당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일은 재건축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합니다. 분당시 판교구 운중이동, 대장동의 새로운 이름이 될 것입니다. 행정대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50만에 육박하는 분당의 행정수요에 발맞춰 분당구를 분당시로, 판교동과 삼평동, 백현동과 운중동을 판교구로 개편하겠습니다. 마을 많고 탈 많았던 법정동, 대장동은 신규입 인구가 많습니다. 주민 의견을 들어 주민센터가 실제 관리할 수 있는 행정동의 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시장을 시민이 직접 선출합시다. 행정개편으로 원래는 분당이 가졌어야 했을 분당의 지방자치를 찾아오자는 것입니다. 1기 신도시 분당의 도시계획에 따라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에 분당시청을 짓고 적절한 유휴부지를 찾아 판교구청을 짓겠습니다. 재건축과 행정대개편은 명품도시 분당 판교 리뉴얼의 시작입니다. 경제, 교육, 주거, 교통, 대학 등 주제별 공약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선거기간 동안 성실히 발표하겠습니다. 성장주와 가치주의 대결, 분당구 갑 대진표가 정리되는 듯 합니다. 이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분당구 갑의 대진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은 1세대 IT 재벌 출신 정치인과 1세대 민주화 운동권 출신 정치인을 공천할 모양입니다. 이순의 나이를 넘거나 다다른 두 분 정치인은 사회적 이력만큼이나 정치적 업적이 있는 분들입니다. 후배 세대로서 저는 평소 두 분의 공헌을 존경해 왔기에 앞으로 벌어질 경쟁이 걱정이고 동시에 설레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남긴 성취만큼이나 앞으로의 한계도 뚜렷합니다. 민주화도 노무현의 시대도 지났고 정부화도 V3의 신화도 옛말입니다. 두 인물이 가진 경력에서 피크는 한참 지났습니다. 2024년의 분당이나 2028년의 판교에 필요한 새로움과 참신함이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세상과 사람을 보는 시각이 생김새만큼이나 다르고 새롭습니다. 판교에서 일하고 분당에서 살고 국회에서 정치했던 10여 년은 짧다면 짧지만 모든 것이 도전이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마다하지 않는 용감함이 류호정의 경쟁력입니다. 명품도시 분당의 리뉴얼을 위해 가치주가 아니라 성장주 류호정에게 투자해 주십시오. 책임도 미래도 없는 양당의 적대적 공생, 극단적 진영 정치를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부터 성숙하고 절제된 정치를 보여드리기 위해 끝없이 성찰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령을 무기로 분당 판교의 제도약을 선도하겠습니다. 용감하게 승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